자, 질병 수술비 금액 200만 원 넣어야 되는지 종 수술비를 넣어야 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은 약관 해석. 질병 수술비가 도대체 뭐고? 네, 질병 수술비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휘르르 뿅. 자, 일단은 수술이란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 중간에 생체의 절단,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입이나 천자 조치 아니면 신경 차단은 보상이 안 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피임 목적이나 여러 가지는 보장이 제외되겠죠. 자, 절단은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거. 절제는요,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이에요. 흡입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같은 경우는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채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시키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절단, 절제 등의 조작만 있으면 웬만큼은 다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는 모두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체외 중격파 세석술,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그리고 도관 산입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들만 아니면 보상받는데 나쁘지가 않고 보험금 잘 지급을 해준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내용만 없으면 다 보험금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진짜 딱 5일간만, 딱 5일간만 놓칠 수 없는 질병 수술비 200만원이에요. 오늘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딱 5일간만 판매가 가능한데요. 질병수술비 한도가 상향 조절이 됐어요. 하지만 20세까지예요. 20세가 넘어가면 보장이 좀 더 내려간다. 자, 담보명은 질병수술비예요. 상해수술비도 아니고 종수술비도 아니고 특정 엔드수술비도 아니고요. 질병수술비. 그래서 질병수술비가 2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산은 100만원, D산은 50만원, K산은, KB는 50만원이지만 M산은 무려 2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메리트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내만 같은 어린이, 더 좋은 어린이 보험에서 어린이여 행복해요. 단 5일간. 5일간 월, 화, 수, 목, 금. 유사한 보험료 납입 면제까지. 유사한 보험료 납입 면제는 다음 달 10월달에는 전 보험사, 모든 보험사가 일단은 삭제가 된다. 예, 삭제가,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유사한 납입 면제. 유사한 납입 면제가 1억 6,200만원까지 받고 또 보험료 납입 면제까지, 그리고 유사암 2000, 유사암 수술비, 질병 수술비 200만원, 계속 표적항암 1억, 항암 방사선 3000만원까지 이 모든 걸 가져가도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가 않다는 거죠. 질병 수술비 200만원 담보 하나로 탈장, 중이염, 편도염, 충수염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더 좋은이나 유사암 납입 면제, 질병 수술비까지 20년 날 20년 만기로, 상해 위장의 암 5천, 유사암 2천, 그리고 암 뭐 유사암 1000만원씩 단 5일간 질병 수술비 200만원, 그리고 특정 5대의 제외는 100만원까지, 그리고 항암 방사선은 3000만원, 계속 받는 표적 항암은 1억까지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가 10세 기준으로 얼마요? 16,000원, 여성은 18,000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